감사하게 생각하시겠죠. 꼭 가야 한다고 하더니 왜 그러세요? 아, 가서 준비도 좀 제대로 됐나 둘러도 보고, 신혼부부가 하루 잔다고 하니까 관리인한테 잘 좀 돌봐달라고 말도 좀 해주고. 이게 뭐 당연히 가는 게 좋은데 이게 그쪽에서 좀 부담을 좀 느낄까 봐 그렇지. 들림없이 감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식구들끼리만 하는 거니? 예. 아, 그 감자탕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하고요. 신랑 신부 입장!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마주 보고서 주세요. 신랑 신부 맞절. 앞서 주세요. 먼저 신랑 파블로 군에게 묻겠습니다. 큰 소리로 답해 주세요. 파블로 군은 신부 조미선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까? 네. 신부 조미선 양에게 묻겠습니다. 파블로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사랑하며 존중하고 진실 띤 아내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까? 네. 신랑 파블로 군과 신부 조미선 양은 그 일가 친척들과 친지들을 모시고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와요. 자전거 타는 거 재밌어? 네. 그래.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오자. 아유, 이렇게 그냥 좋은 장소까지 빌려주시고 이렇게 직접 참석까지 해주시고.